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짜장이 운이 안 좋은데 자꾸 살아나는 이유가 뭔가. 근데 저희가 명약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윤석열 한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지금 윤석열의 행태는 윤석열을 조종하고 있는 H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지금 H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짜장만 보는 것이 아니고 맞습니다. 세력과 세력 간의 싸움입니다. 그럼 검찰과 사법과 언론과 이 정권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실제로 이거 정권과의 싸움입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정권이 졌죠. 어떻게 보면요. 이것은 개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대통령께서는 너무 정석으로 개혁을 하려다 보니까 이걸 적절히 이용해서 아무튼 어떻게 보면 좀 당한 것이죠. 그래서 현재 민주당 대표께서도 이렇게 뭡니까 전부 다 협치하는 이런 쪽이 아니고 좀 더 강공 드라이브를 걸어서 좀 밀어붙이는 대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약상 대표의 사주를 보고 실망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요 뭐랄까요 너무 몸조심하는 분이라 그랬는지 어쨌든 그분 자체는 개혁이란 이런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요. 요즘에 이제 판을 깔아놓으니까 한마디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반대적인 이야기를 참 많이 했고요. 어떻게 보면 좀 밉상이라 하겠죠. 그쪽에서는. 바른 말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갈라치기가 아니고요.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뭐 돌려서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진보 개혁에 좀 맞는 인물은 아니다. 개혁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그렇다는 거죠. 개혁주의자는 개혁주의자답게 동작도 빠르고 눈도 빛이 나고 맞습니다. 좀 어떤 부분에서는 좀 뭡니까 카리스마나 네. 이런 것도 뭐 풍부한 이런 사람이 좀 개혁에 앞장서야지 눈도 처지고 생각도 많고 뭐 그 본인이 대통령인 것처럼 이렇게 코스프레를 한다든지 지금 이제 대통령은 윤석열이나 다름없죠. 윤석열이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짜장이 지금 대통령입니까? 대통령과 행동합니다. 대통령은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 같아요. 말하는 것들 행동들 이런 거 보면요. 문제가 너무 큽니다. 지금 짜장을 그렇게 대통령처럼 행세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바로 저는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치주의를 외치는 짜장은 어때요? 짜장의 머리 위에 H가 있습니다. 네. H의 아이디어가 짜장을 잠식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건의가 있어요. 건의가 그걸 조정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 와중에 또 김건희는 돌아다니면서 또 이런 걸 보겠죠. 네. 잘 봅니다. 이런 거 보는 걸 좋아해요. 탄핵을 하게 되면은 역풍의 빌미가 된다. 역풍의 빌미가 자, 되고 가능성이 우리가 없다. 어떤 일을 할 때는 모든 가능성을 두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스타트가 중요한 거예요. 스타트. 우리가 앉아가지고 탁 누워가지고 이렇게 더 안 될 거야. 저렇게 해도 안 될 거야. 이것도 힘들지 않나? 헌재에서 막힐 텐데 이거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시작해라 시작해. 180도 썼는데 뭐 하는 짓거리야 지금 이거. 예, 이건 이래서 안 돼요. 시작이나 해라 시작이나 무엇이든지. 해보지도 않고서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헌재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시작이나 해요 시작이나. 스타트나 해. 네. 추미애 장관 반만 해요 반만. 뭘 완벽한 답을 내놓으려고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아니 힘을 모아가지고 되도록 네. 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민주당의 180석의 이 세력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지금은 그럴 때죠. 이걸 보여주고 대통령도 강경하게 이렇게 나가고 또 이게 뭡니까 국회에서도 강경하게 나가면 이 힘을 보여주면 저쪽에서 찌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정권은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여당 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저끼리 막 되니 안 되니 시작이나 해. 시작이나 하란 말이야. 시작도 안 하고 그냥 네, 뭐 되니 맞습니다. 안 되니.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런 답답한 이런 사람 말고요. 김용민 의원 앞장서서 다 따라가요.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처음에는 뭐 역풍은 둘째치고 그 뭐 독재 프레임에 갇혀서 되게 소심하게 시작을 하셨죠. 독재 프레임 좀 안에 처음부터 제가 그랬죠. 뭐 하는 짓인가 그게. 아니 오자마자 협치하겠다고 악수하고 인사 막 굽어가더니 또 인사 안 하나? 또 가서 인사해야지. 한 번 하게 되나 세 번 해야지 참세 번인데. 김종인 씨한테 인사 또 하세요. 그런 인사 또. 우리 일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생각은 깊이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실수가 없어야 되지만은 아니면 저한테 물어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생각 좀 하고 어느 정도 생각하고 스타트를 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밀어붙여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밀어붙이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시작도 안 하고 이렇게도 안 될 거야. 저렇게도 안 될 거야. 아마 안 될 거야. 엄마, 어머니가 이야기하면 맞아요. 하나님이 알겠죠? 아버지가 이야기하면 해라. 하면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따지죠 또? 시작이나 해라. 시작이나 스타트나 해라. 공수처도 얼마나 시간을 끌었습니까? 7월 달에 마무리해야 될 거 12월 말에 그것도 마무리 안 해줘야지. 아직 공처장도 아직 임명 안 됐으니까. 네, 안 됐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대표가 하는 것들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대표가 하는 하나를 보면 우리가 10개를 유추할 수 있잖아. 제가 처음부터 이 사람을 반대했던 이유가 그런 거죠. 하나를 보면 여러 가지를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 유추가 되는 거죠. 행동, 말투, 유추가 되는 것이죠. 이 지금 음의 말투, 이재명의 말투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투가. 이재명의 말투는 딱딱 끊어지면서 핵심 파악하고 들어가고, 또 음의 말투는 덩글덩글하게 구렁이 담는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짜장은 어떻습니까? 짜장은 말을 잘 못해요, 실제로. 버벅거려요. 그러니까 뭐 하겠다 하겠다 짧게 이야기하면서 얼굴 뻘개가지고 이렇게 다녀요. 짜장이 사실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똑똑한 척 하려니까 어깨를 피고 이렇게 건들건들 걷는 거예요. 나는 나니까 나 건드리지 마라. 그 사람 심리상요. 뭡니까? 원래 독하지 않은 사람이 좀 강적을 만나면 독한 척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짜장이 되게 약하면 한없이 약할 것인데 한번 이기고 나서 두 번째 때까지 성공하니까 이게 지금 이제 날개를 달아준 거예요. 아마 대통령도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겉으로는 뭐 국민께 죄송하다고 했지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왜? 네, 저 그 다음날에 얼굴을 봤거든요. 얼굴을 봤거든요. 패배한 거예요. 그쪽에. 그 대통령님께서도 너무 정석적인 것보다는 약간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완전히 뭡니까? 이걸 융통성을 발휘해야지. 너무 그냥 고지고대로 하시니까 이것도 곤란하신 거예요. 물론 그건 정석 맞습니다. 대통령께서 하시는 건. 그런데 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융통성 있게 봐요. 융통성을 발휘하셔야 돼요. 융통성을 발휘하셔야 된다고 봐요. 예. 아니면 법을 뜯어고쳐서 경찰청 난리든지. 근데 지금 벌써 직무정지 해고 또 징계하고 두 번이나 이렇게 시도했는데도 또 살아났다는 거는 또 다른 부담이 있지 않을까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기회가 없어요. 그 막판에 날릴 수 있어요. 예, 참 세 번이라고 세 번째 실패하면은 또 어떻게 될까 또 이런 걱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기가 급제예요. 위기가 기회예요. 위기는 위기는 언제든지 기회라는 것을 불러와요. 위기는 기회라는 것을 불러온다고. 이미 기회는 오고 있어요. 기회는 오고 있는데 이걸 왜 겁냅니까? 왜 180석이나 들어 겁내? 바로 처리해서 그냥 끝장을 내버리지. 왜 이걸 못합니까, 대표님은? 또 이것도 순서대로 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또 책 잡힌 분들 또 저렇게 수사 당해서 또 법정 구속 당하고 이런 일이 말도 안 되는 일로 지금 법정 구속까지 되는 마당에 누가 나서겠어요, 사실은. 다 두렵게 떨고 있지 않을까요? 무섭죠. 무섭죠. 그 저희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얼마나 발이 저리신 분들이 또 있지는 않을까요? 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여당에서 백석이 되었다면 탄핵당했어요. 대통령께서. 지금 정권은 이 여당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야당이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검찰총장이라는 그 막강한 힘. 대통령께서도 너무나 많은 권력을 검찰한테 줬단 말이에요. 이 인사권도 거의 다 줬어. 지 옆에 다 포진한 것들이 진상들만 포진했단 말이에요. 검찰에서. 그래서 너무나 많은 힘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믿은 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속상해야 되나 이런 분들 많으시고요. 어디다가 뭐 어디는 열린민주당 당원 가입해라. 어떤 분은 또 민주당에 당원 가입해서 또 이렇게 하라. 이게 좀 뭔가 서로 좀 그런 거 다 그 중요한 거죠. 그런 건 중요한가요? 중요하지만 네.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민주당들이 떠드는 사람 봤습니까? 지금 나와서. 아니 하면은 또 바로 나오죠. 역풍 분다 이렇게. 역풍 같은 소리 하지 마. 역풍은 누가 역풍 부는데요. 이거 잘못하면 표 떨어지잖아. 누구 표? 누구 표 떨어지겠습니까? 음표 떨어지잖아. 음표. 그러니까 조용조용 그냥 묻어갈라 하다가 이게 묻어가집니까 이게? 이게 묻어가져요? 저희가 그분 임기 동안 사실은 너무 뭉개고 있을까 봐 걱정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네. 뭉개고 있을까 봐. 공수처, 검찰개혁, 언론개혁 뭐 이런 것들 다. 그래서 대표께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검찰에 대한 이런 것들 시간 끌 때가 아니에요. 연말이라고 필요 없습니다. 다 모여서 지금. 오히려 국민들이 나서서 정경심 1심 재판부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탄핵을 요구한다. 지금 35만 명이 넘었습니다. 네. 맞아요.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지금 들어가셔서 좀 보내주세요.
지금 여기 올릴 테니까요, 선생님들. 네. 여기 올릴 테니까 들어가셔서 빨리 그거 하십시오. 예. 네. 아니,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나설 때까지 민주당은 지금 말로만 하고 있어요, 여태까지? 말로만 때우고 있어요? 역풍을 우려하면 안 되죠. 180석이 왜 역풍입니까? 훈훈하게 만들어야지. 그렇죠? 우리 깨시민을 훈훈하게 만들어야지. 왜 자기네들 역풍만 생각합니까? 윤석열의 앞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측하는 거라고 투표를 한번 해봤는데요. 1번 국회에서 탄핵당한다. 2번 수사권 기소권 분리로 허수아비 총장이 된다. 3번 여론에 밀려 자진 사퇴한다. 4번 임기까지 버텨서 여당 흔들기에 집착한다. 여러분께서 예측한 내용은 1번 국회에서 탄핵당한다. 이건 사실은 희망 관련이고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가능성이 어디가 더 높다고 봐야 될까요? 이건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어요. 예. 현재 이렇게 계속 간다면 대표의 어느 결단이 없이 또는 대통령의 결단도 없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는 이 현재 대표 이민정 대표의 결단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면 임기까지 마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4번이요? 예.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적극 대응하지 않거든요. 이 세력 대 세력 싸움인데 우리가 학교 가서도 애를 한다 맞으면 그걸 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해야 그 다음에 주먹이 안 올라가는데 한 대 때리도 가만히 있고 두 대 때리도 가만히 있었거든요. 여태까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또 때려요. 또 맞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표가 하는 걸로 봐서는 시원찮아요. 국회에서 탄핵을 한다. 해야 되는데 하겠죠. 등에 떠밀려 하겠죠. 하겠지만 이게 빨리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어떤 게 먼저랄 게 아니라 이제 대표님 말씀은 그거죠. 탄핵도 준비하고 수사권 분리도 하고 지금 다 해야죠. 뭐든지 시작부터 해야죠. 아니, 일단은. 아니 같이 몽땅 스타트를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딱 던지놓고 시작하고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장을 내버려야 되는 건데 불구하고 저쪽에서 날뛰든 설치든 상관없이 그냥 해버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왜 그리 눈치를 봐요? 저는 그게 불가능할 줄 알았죠. 누구도 사실은 검찰총장이 징계를 당하거나 정직을 당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맞대응하기보다는 벌써 사표를 내고 갔어요. 여태까지의 관례가 그렇습니다. 임명권자한테 달라드는 이런 부르터진 짜장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네, 그 짜장의 특징이죠. 되든 안 되든 들이받는 건가. 물론 짜장이 네. 하는 것이 아니고 H가 다 하는 거지만은 아, 그렇죠. 그 나쁜 놈은 그 놈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중진 브레인이 없다. 예, 달봉생이 맞습니다. 브레인이 없어요. 맞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제가 볼 때는 그 몸조심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예. 네. 경험상 이건 해보니까 안 되더라.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관재 선생님은 속도가 중요하다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이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면 이걸 갖다가 빨리 해결할 일이 있고 아니면 시간을 끌다가 해결할 일이 있습니다. 또 신속도가 요구하는 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일들은 순식간에 순삭해야 됩니다. 빨리 끝장을 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말도 없이 대표가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다면 무섭거든. 무서워요. 지금 휴일날에도 출근해서 일을 하는 윤석열은 지금 원전 수사 다시 개시해서 한다고 하는데 원전 수사 갈 것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을 향한 거죠. 네. 왜 가만히 있나. 배신자들이야 다. 대통령이 다 만들어줬는데 불구하고. 아니 너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크리스마스라고 국민들에게만 패키지 않아. 저 대통령인가? 대통령 맞지? 네. 어떻게 보면 맞지? 착각을 일으켜요. 왜 그러냐면 말하는 행동이나 자세가 너무 이제 정치인스러워졌어. 짜증이 옛날 네. 같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네. 뭐 태극기 부대한테 이제 안 나와 추우신 애가 안 나와 이거는 네. 뭐예요? 그거 유세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짜장한테 배울 건 있어요. 대표께서는 독한 걸 좀 배우세요. 저렇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 저건 배우셔야 돼요. 네. 예 맞습니다. 좀 새로운 사람이 와야 되고 저는 대표나 좀 앞에 앞장서는 분들이 좀 젊은 사람들이 앞장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재명 지사님 같은 저 당대표였다면은 벌써 할 말 다하고 어떻게 됐든 결론을 냈을 텐데 아주 몸부림 쳤을 예. 거예요. 이지사의 성향이에요. 네. 그것은 분명히 그래요. 이 지사님이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나 이런 걸 되게 깊이 있게 파다 보니까 핵심 파기 빨라. 네, 저쪽 언론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한 얘기한 거에 반박을 너무 완벽하게 하시기 때문에 아주 꼼짝을 못합니다. 이런 쪽으로 이게 뭡니까 좀 완성이 된 분이에요. 맞습니다. 예. 예. 그 정도 수준은 돼야 이렇게 딱 대적할 정도 그 돼야 그 눈 자체가 눈을 보십시오. 그 눈.
아, 계속 눈을 이야기하는데 이재명의 눈은요. 그 속에 있는 우리가 동공이 보이지 않잖아요. 동공이 확장될 때와 줄어들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데 그걸 볼 수가 없잖아. 이재명은요. 속을 드러나지 않지만 핵심 다 파악하고 팍 치고 들어가는 게 빠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도대체. 뭐 제가 뭐 지금 띄우자고 그분이 뭐 이재명 씨가 대통령 깝니다라고 이렇게 띄우는 건 아니고 다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지금. 돼야 된다. 그 네. 반만 돼도 지금 그렇게 안 있어요. 빨리 이거 아마 저게 여론이 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할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냥 시부장 시원찮게 할 거예요 아마. 네. 이현서 선생님 동감입니다. 저는 그분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말 안 해도 왜 안 자르냐고 계속 보고 있었어요. 왜 자르지 않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국토부 장관 하면서 왜 저런 식으로 할까? 저 사람의 성향 분석을 다 해봤어요 제가. 지금 그 사람 국토부 전 국토부 장관에 대해서 설명하라면 설명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는 거 제가. 그래서 말하지 않았어요. 좀 답답했어요. 네. 저 이를 또 걱정을 해봐요. 물론 지금 이 상태 뭐 갑자기 뭐 대표가 바뀔 일은 없고요. 민주당이 그렇다고 탄핵을 뭐 저기 역풍 분다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지금 12월 말 돼서 뭐 다음 달 1월 된 데가지고 뭐 어떤 뾰족한 수가 나올까요? 이런 또 불안한 마음도 있거든요. 대표가 몸조심을 하는 사람이에요. 손해볼 짓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익,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계속 이렇게 판을 털 거예요. 판을 아. 털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 끌고 막 자기는 결정적인 순간에 빠지고 새로운 대표가 와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가능성도 매우 높고 저도 지금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잔머리를 사실은. 참 많이 쓰거든요. 그럴 네. 가능성이 어떻게든 본인이 있는 동안은 교묘하게 빠져나갈 국리를 찾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이제 3개월만 버티면 되는데. 민주당을 이끌어 나가는 대표입니다. 대표께서 리더십이 좀 있어야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 대표가 큰소리 칠 땐 치고 또 이렇게 밀었다 땡겼다 할 수 있는 그런 대표님이 되셔야 됩니다. 대표님이 말없이 협치만 한다고 좋은 일이 뭐가 있었습니까? 되는 일이 뭐가 있었습니까? 협치로서 망하다. 협치로 시작해서 협치로 망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리고 선진정치 뭐 선진정치 무슨 정치를 이야기하시는 의장님. 의장님도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가요. 그래서 뭔가 있으니까 조용하고 그냥 입 닫고 뒤에 있지. 아,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럴 때일수록 저희 진보가 뭉쳐서 나가야 되는데 제가 너무 이제 대표를 갖다 치는 것 같은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대표께서도 좀 정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표를 좀 칭찬하고 싶고요. 이재명 씨같이 좀 이렇게 막 하고 싶은데 도대체 대표의 얼굴도 볼 수 있고 없고 대표가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대표는 어디 계시죠? 리더십이 있는 대표. 좀 대표가 리더십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명희 선생님. 우리 저기 민주당 권리당원이 되어서 좀 다른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다음에요. 거의 전부 다 권리당원 신청하셔서 권리당원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권리당원이 되셔서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정말 마음에 드는 대통령 후보를 내야 되거든요. 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입니다. 일요일에 오후 2시에 하는데요. 김두관 의원에 대해서 조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내일은요. 김두관 의원에 대해서. 네, 오늘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2시에 뵙겠습니다.